여기 보면은 다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자, 이제 끝나면은 이제 이게 끝나면 없는 거예요. 이제 자, 돌아오네. 3대75번 제방도 32번 국도를 경유하는 경로. 이제 자력이 사라지고 가벼워졌어요. 여기 마지막 자, 아까 그쪽에서 저 뒤쪽으로 3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가서 네. 넘으면은 28사대니까는 이 산 넘어가서 찾아봐야죠. 얘들이 특이 현상은 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라인이 나올 수 있어요. 9mm 쪽에서 백화면 9mm에서 온 거. 9mm가 위쪽은 아니겠죠? 아래쪽이겠죠? 우리가 온 라인이 이쪽이었으니까는 저쪽 뒤쪽이니까 가만 있어봐. 철책이 쪽에서. 아니 그거 저기 지도. 쪽이면은. 쪽이니까는.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우측이 겸면은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맞아요 저쪽이 9mm에서 오는 거 가다 보면 잡힐 거예요. 9mm에서 오는 거는 몇 개 라인이 오는지 한번 그것만 파악해 봅시다. 야 이거 차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거 이게 달려도 시행하고 있는 데만 찾으면 되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초석 경계 초석을 저기 아, 낙서 지도를 통과했어요. 저거 하나가 뭐 3분 5분을 지연시킨대요. 네미콘 회사에 또 빼먹는 거 아니야? 네미콘 회사가 있으면 참 반응은 뭐, 없네. 네? 반응은 없어요. 좋게 안 보이니까. 반응이 있으면 상당히 수상한 건데 반응은 없네. 무거워진다. 무거워진다. 주유소 GS 칼텍스라는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한 150m 정도 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전부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좌표를 네. 잡아야죠. 하나 둘 아홉 열 월요일 날이 저물어가는 이제 해는 떨어지고 이제 땅거미가 내리려고 폼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쪽 남수나 효자문 이쪽에서 저 앞에부터 한 약 대략 한 200m가 전후되는 나이에 라인을 체크를 해보니까 깊이는 내내 50m 좀 넘는 것 같고요. 50m 전후의 깊이에 라인이 40개 라인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해 놓은 전방 철책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30개 라인을 체크를 해 왔는데 지금 이 라인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방향성이 지금 40개 라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동두천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기존 우리가 추적해오던 저 너머로 가는 30개 라인과 이쪽에 40개 라인이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철책을 따라서 좌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추적을, 약간 날은 어둡지만 동두천을 지나서 가서 한 다음에 지도를 딱 그리면 이게 남양주로 가는지 양평으로 가는지 포천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지도상으로 구글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난 어두우니까 신속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에서 끝내려나 20개에서 끝내려나 30개도 넘고, 그럼 우리가 찾아온 라인이 여기 1A1로 온 건가? 한반도 중심의 최강 여기가 저긴가? 포병인데? 그럼 여기 좌측으로 빠지는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가다 보면 나오겠죠. 좀 많이 떨어져서 나오겠네요, 그냥. 많이 떨어져도 뭐 찾기만 하면 되죠. 워낙 그러고 양이 많고 워낙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로지르는 도로만 찾아가면은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추가로 다른 라인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늘목일리 KBS 하늘에. 가막산 중계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막산 중계소예요? 네, 우측에 저기 그래요? 송신탑이 있네요, 저쪽. 그럼 뭐 여기도 가막산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뭐요? 이게 가막산인 것 같아요, 우측에. 아까 왔던 우리 라인하고 겹치나? 그 어떤 기계로도 이런 식의 그 땅굴을 찾기란 불가능하죠. 이 다우징 아니고. 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인정을 하느냐 안느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제 스스로도 하면서 엉터리라면 제 스스로 이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양심을 속이고 모르지요. 또 저도 속고 나의 능력에 나도 속아서 허황된 심리적인 거에. 여기서 양주네요. 양주시청이 20km 양주시청이 20km밖에 안 가네. 점점 양주 쪽으로 가까워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양주 광사동에서 땅굴 그것도 잘하면은 이 전망대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요. 조소왕 선생님요. 일단 나오는 거는 다 체크를 해서 방향타를 좀 보고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동절기 같으면 지금 시간이 아직 깜깜할 텐데. 그렇죠. 가절기가 지금 8시가 다 8시 반 정도까지는 다닐만 하죠. 예, 아직도. 밝으네요. 여기서 하나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가벼워요. 아자차차. 다시 한번 아자차차. 어이구, 이제. 여기를 양주 황방리. 여기도 무슨 저수지가 또 있네요. 이 저수지를 또 건너려면 한참 깊게 왔겠는데. 이런 저수지는 사실 일도 아니지 뭐 이런 거야. 큰 골짜기 저수지가 사실은 문제예요. 이런 조그만 저수지는 큰 문제가 안 돼. 황동으로 된 이 30cm, 13cm, 35cm인가 이 다우징을 선호합니다. 7m 앞 동두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오, 좌회전 동두천 방향이랍니다. 네. 야,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양주 동두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양주 신안면. 여기서 우회전으로 하면은 새로운 노선을 찾겠지만 우리는 좌회전으로 하면서 지금 30개 라인, 40개 라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은. 매일 뭐, 저, 몇 개 라인만 올 거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라인이, 대규모 라인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자, 제일 동부천 쪽이요. 가면 되겠네요. 지금 봉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좌측이 봉암 초등학교입니다. 화면상. 여기서 가다 보면은 아까 40개 라인이 틀림없이 잡히겠죠. 저는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그대로 나오는 대로만 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상담사 상담 김부대 무게감을 봐가면서. 다우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양주. 여기 동두천시네요. 이제 양주를 지나서 동두천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동두천. 28보병사단이 여기. 그렇군요. 여기가 28사단 신병교육대인가요? 아, 신병교육대는 아까 거기 있었죠. 보병 사단 된가 보네요. 은현농협 봉황지점. 군부대로 찾으면 지도에 잘 안 나오는 수가 많아서 찾기가 어렵죠. 자, 아래서 한번 찾아보시자. 베스트 28. 잡아놨습니다. 364로. 364로. 불체나가고 있습니다.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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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보병사단 앞에서 뭐 아자, 감이 옵니까? 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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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병사단 50m 지나치면서 지금 나왔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뺨뜰마을 표지판이 있고 전봇대 남발을 한번 55, 56, 57, 57, 57m.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40개 라인 나오던 거에 연장선일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라인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예, 여기서 일단은 요 전봇대에서 하나라고 보고 양쪽으로 한번 세보요. 이쪽보다는 저쪽이 훨씬 더 많을 거로 봐요. 하나, 네, 둘, 셋, 넷. 19개입니다. 7, 18, 19. 딱 맞아요. 두 번 검진. 19개. 19개? 예. 네. 19개? 일로 가야지, 이제. 아, 이쪽에 있는 나머지? 19개 갔다가 19개, 여기까지. 아, 가봅니다. 21. 뭘 재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게? 하나, 잠깐만요. 수명. 22. 23.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똑같아요. 아, 여기 21개 19개, 21, 40개. 40개 라인이네. 네, 정확해. 아하. 저기 가면은 주소 나와요. 도로에. 자, 끝나는 지점 저기 판날 땡길 수 있나요? 어디요? 지금 깜빡이 차 가는데 위에. 아, 위에 도로? 네, 네, 도로 표지판이 나와요. 네, 그건 땡길 수 있죠. 네. 거기까지에요. 딱 그 3거리인지 4거리인지. 저 어머니가 궁금해 살겠대. 일단 가서 어머니한테 조금 얘기해드리고. 이장. 이게 산 속에 광장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정리할 때 깊이가 50m, 60m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나올 일은 없는 거고 산 속에 저기 광장이 있을 거로 보여요. 탐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보병 90선? 보병? 그렇다 치고 그 얘기는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땅굴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땅굴 있단 말이에요? 네. 지나가서 이 군부대 저쪽 같애. 저쪽 저 빨간 불 들어와 있는 데서부터 저쪽 빨간 불 들어와 있는 데까지 40개 라인이 이쪽으로 가요. 여쪽 가면 어디예요? 상패동? 상패동이? 여기 상패동이에요. 여기가 상패동이에요? 여기가 상패동이에요? 여기가 끝. 네. 여기가 상패동. 근데 뭔 상패동 땅굴을... 땅굴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동두천 쪽이잖아. 아니, 네. 땅굴이 뭐 무슨 땅굴? 북한에서 파고 들어온 땅굴. 있다고요? 네. 이 그 속에 있어요? 지하 5, 60m로 지나가요. 웬일이요? 이 집들 다 통과해서. 근데 저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몰라요. 웬일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 넘어서 쭉 가면은. 예를 들면 뭐 동두청, 남양주 뭐 이런 거. 고산동 나오든지. 고산동은 덕분이고 이쪽으로 가면 동두청 무궁화 여기 쪽에. 요거 동두청이 거기도 동두청이야. 골말. 아, 고산동이 저쪽이고. 저쪽이고 예. 그러면 그럼 더 들어가야 되겠네. 30개 라인을. 30개 라인은 일로 더 가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절로 한 1km 전후 더 가면 1, 2km. 네?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웬일이요? 너무 큰일 났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 지하 60m로 갔어. 여기 나올 일은 없어. 나오면은 저 사단 산안에서 나와. 이 사단 접수하러. 이 안에 분명히 걔네들 인민군도 출구 만들었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다 다른 지역을 보면 군부대 근처에 출구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요. 군에 여기까지 저 철책 앞에만 땅굴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 알아봐요. 전부 저 스타들 전부 이등병 제대해야 되고 제대원 애들 별로 제대한 애들 전부 땅통 저 제대해야 돼. 뭐 그리고 저 속된 얘기로 사실 만큼 사셨잖아 이제. 나는 아직 난 5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아유 어머니 51살인데. 이 아저씨 80. 이 아저씨 죽었대. 진짜 80이에요? 80. 종종 오시네. 2년 마시면 80. 저 외람된 말씀인데 오래 오셔 사셔야 돼. 화이팅. 오래 살면 고생이야. 오래 살면 고생이야. 40개 라인이 여기 어디서 끝난다 그랬지? 여기 신호등. 아, 요 신호등? 네, 요 전부 때 전에 끝나요. 여기 횡단보도 여기인가 여기인가 끝나요. 아, 여기인가 여기인가 보다. 네, 여기서 끝나고. 자, 이제 쭉 가면은 30개 라인만 찾으면 돼요. 쏙 지나는 거죠? 그럼요. 무조건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연천 쪽으로.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벼워요. 자,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동두천 상패동을 지나 고산동 방향으로 고산동 시내로 접어듭니다. 뭔가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RCL 요양병원 앞을 지나면서 자 신호가 오는 모양이에요. 아야자자자자 차 돌았습니다. 조금 차를 우측에다 붙이고요. RCL 요양원 자 네, 보이죠? 차에서 맞는 반응이 맞는지 반응이 오네요. 자 반응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싶은데. 바로 돋네요. 깊이 한번 팩 가고요. 안 터지네. 후레쉬를 터트려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아홉, 서른, 서른도, 쉬워.
50m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0개 라인이 오는 거라 기피하고. 예, 기피야 뭐 표고차가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높이를 개념을 둘 것이 아니라 개수를 유념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이제 개수가 중요하고 그 라인이 맞다라는 거를 찾아서 지도로 지금 이게 몇 번째죠? 7번째인가요? 그 정도 되죠. 5번, 6번, 7번째 지금 아마 넘어오는 거. 8번째인가요? 중간에 또 한번 찾았었죠. 5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째입니다. 그렇죠. 맞네요. 자, 8번. 자, 여기 하나, 차에서부터. 자, 여기 하나. 자, 뒷공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차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 여기 주변에 유황 오리지. 자, 여기 차 뒷공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양포인 앞에서부터 20개. 21. 어째 하나가 안 맞는다? 그쪽으로 더 있는 거 아니야? 24. 6. 7. 8. 딱 맞는데, 맞기는. 8개. 여기서 22개. 22개 나오고요? 딱 맞아요, 맞기는. 근데 내가 여기서 가면서 저쪽 가가지고서는 하나가 어긋났어. 여기까지. 30개 딱 맞아요? 22개. 맞기는 딱 맞아요. 토탈 30개. 네. 내가 여기서 가면서 헷갈린 게 있어, 하나가. 그럼 지금 찾아왔네요? 네. 네.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네. 바로 가죠, 또. 맞기는 정확하게 맞는데, 방향이 저쪽에서 지금 방향을 탐사를 하면 자 여기서 끝나죠? 뒤로 밖으로 라면 자 방향을 이게 안 맞죠? 자 요런 방향 요런 방향으로 지금 이 뒤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 주유소하고 지도하고 좀 체크 다 됐죠? 가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30개니 40개니 이거를 지금 벌써 8번째 체크를 하면서 전방 철책에서부터 왔는데 이것이 가서 지도하고 일주일 일맥 쫙 일주일을 돼야 돼. 그렇죠. 한 줄로 일치가, 네, 일치가 돼야 돼. 당연히. 근데 그게 막 삐죽았다 그러면은 그게 신빙성이 떨어진 건데 저는 몰라요. 뭐 방향 감각을 내가 처음 온 자리에 뭐 알리도 못 맞마고 대략 방향이 저쪽에서 왔고 옆 라인이니까 어느 정도 가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자, 일단은 가보시고요. 간 다음에 저쪽 언저리 어디쯤 대략 아실까요? 네. 네 가서 한번 거기서 가다가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야죠. 네. 또. 가다가 우회전해서 가다가 한번 보시자고요. 주유소만 딱 찍어도 주유소 하나 여기서 딱 끝나요. 시작돼요. 여기서 맞아요? 하나 딱 지나면서. 신천동 주유소네요. 네. 혹시 또 다른 거 또 있나 한번 계속 땡기면서 다시 한번 차량 다우징이 신빙성을 테스트. 고천 방향으로 빠지네. 우회전입니까? 네. 네. 우회전해서 나가야죠. 저는 정확한 이 지도 방향은 이쪽은 잘 모릅니다. 대략 뭐 포천, 동두천, 의정부 뭐 있다라는 것만 알지. 쭉 가시다가 저쪽 뭐 아파트 근처 어디로 지나가겠네. 네, 저쪽 높은 아파트. 네. 그 방향으로 빠져야 되겠네요. 아, 결국은 양주 쪽으로 빠지겠네, 양주. 그러네. 네. 그게 왜 우리 양주, 남양주 지금동에서도 보면 라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라인이 뭐 12개, 6개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빠지지 말고 다음 블록 계속 우리 국제교회 빠지고. 거기서 했던 데만 해도 12개 라인인데 그 뒤에 또 저 무슨 교회예요? 거기 옆에 거기 교회도 라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저 국제교회 뒤쪽으로 거기도 라인이 많고 결국은 이게 30개인지 40개인지 라인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아. 인도를 해주세요. 오늘 엄청난 결과를 손에 쥐고 갑니다. 여기서 외전이란 얘기죠? 조금 더 가도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 있는 쪽. 네. 이쪽으로. 아하. 여기가 의정부 천인가요? 그 천? 네, 여기 늘 침수되던 동두천이에요. 이게 쭉 나가면은 그 중랑천 그거랑 연결되나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더 지나가시죠. 더 가요? 네. 더 지나가서 큰 도로에서. 아, 여기가 소유산이구나. 여기 미군부대 나오는. 네, 미군부대 거기. 네, 미이사관 쪽입니다. 네. 의정부 접경. 이게 아까 보이던 큰 아파트인가요? 네, 이게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이게 저기도 있잖아요, 남양주에도. 네. 그죠? 부영. 지금 사동 초등학교 앞에. 어, 반응이 오는데? 어? 네, 돌았어요. 사동 초등학교 앞에서. 네. 지금 왔습니다. 돌았습니다. 파킹을 한번 해야겠네요. 네. 누구부터? 지금 사동 초등학교 자. 부근에서 아, 동두천 부영 아파트 백이동 앞에 사동 초등학교. 예, 여기 사동 초등학교 이게. 화동 초등학교? 사동 초등학교. 사동. 아, 사동 초등학교. 네, 여기, 예. 사동 초등학교 앞에서 반응이 나와서 이제 30개 라인을 찾겠습니다. 방향상으로 아까에서 방향이 이 아파트 근처로 갈 것이다 방향타만 보고 왔는데 사실 여기 오니까 조금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전기 탑에서 지금 딱 오는데 전부터 해서 자 여기 반응이 딱 오고요. 여기서 첫 번째 갑니다. 둘 같이 가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끄트머리 때는 두 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아홉 열 안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사동 초등학교 정문 네. 못 미쳐서 지금 10개가 나왔네? 네, 10개입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9 중학교 끝에서 29개가 지나갔어. 30 안 돌지요? 지금 두 개째 나와야 될 거리인데 딱 30개 거꾸로 검증합니다. 50m 대쯤 되겠죠? 46m 줄어드네. 좀 나와야 되니까 그 강서동이 얕아지잖아요. 46m 아니요 그거는 뭐
이 머릿속으로 낮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탐사로 나오는 것만 한번 재보자고요. 46 번째? 40개 라인 구간을 한번 차에서 탐사를 하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죠. 네. 온다. 아, 돌았다. 어, 왔네요. 이거 어디예요? 아, 돌았어요? 무슨 학교 앞인데? 여기 좌측에. 여기를 한번 확인하고 가죠. 이쪽으로. 저 신호등에 뭐 있겠죠? 아, 내가 학교를 좀 찍고 왔어요. 하나, 둘, 많이 낮아졌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1, 32. 고지대라 그런가 봐. 산이라. 그 50m, 60m 나오는 데는 산인가 봐. 점점 낮아지잖아. 네. 아까 몇 미터였죠? 37? 아까 나온 게. 많이 낮아졌죠. 얘가 몇 미터라고 했죠, 지금? 32. 32? 엄청 낮아지네. 다시 한번 해볼까? 32. 33. 32, 3미터, 맞아. 33, 32, 33. 자, 얼른 찍어보시죠. 그쪽으로. 위치. 출발. 거기도 다시 그려봐요? 아, 거기, 예, 처음부터. 저쪽에. 무슨 학교가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30km. 여기서 첫 번째 하나로 잡고, 신호 바뀌었다. 둘, 셋, 16개 끝났네요. 네. 16개 출발, 아까 출발한 데서부터 16개가 지나가는 쪽이 정문 쪽에 지금. 자, 여기서 나무 정문. 저 자, 학교를 제가 한번 무슨 학교지? 확인하고 아, 저기 15. 여기까지 16개가 떨어져야 됩니다. 16. 딱 맞아요. 어, 16개 떨어졌고 갑니다. 18 38개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가 파인 공개 공인 중개 코로나오 과연 코로나오 마흔 여기 마흔이 끝나야 되는데 볼 것이냐 도로에 아이 없어졌어. 어. 아 얘네들 측량 하나는 기가 막혀요. 그래요? 예. 네. 안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LH 아파트 504동이 있고. 네. 503동 503동 쪽으로 갑니다. 505동 506동 505동 그 라인 선상에서 40개가 맞춰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가 궁금하네. 대략 아세요? 그러면은 이 40개 라인이 오히려 네. 광사동 라인하고 아, 광사동 쪽이 이쪽에 가면 나와요? 그렇죠. 대략? 30개 라인 아니면 40개 라인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아. 한번 가보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광사동 거기 가가지고 탐사해보면 나오겠네. 그쪽으로만 바로 갈까요? 네. 거기 가서 뭐, 저, 찾아보지 뭐. 네. 방향이 그렇다 그러면. 네. 거기까지는 짚어줘야, 그다음부터, 예? 그 라인이, 저, 지금동으로 간다라는 라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만 짚어주면 뭐. 근데 어느 정도. 바로 갑시다. 네. 멀지 않으니까. 그러죠.